도민들이 제안한 정책 사업을 실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자와 공무원, 시민사회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.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등 도민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 최창순 기자입니다. 20년 동안 지역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온 박정숙 씨.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정책 제안을 냈습니다. 아직까지는 이 경기도에서의 그런 지원이 좀 많이 미비한 상태예요. 그리고 지원 부서에서도 되게 이제 개수가 많다 보니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. 박 씨처럼 경기도 정책으로 만들어 달라고 도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105개. 다양한 정책 사업들 중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제안자와 공무원, 민간협치위원 등이 함께 토론을 벌였습니다. 3일 동안 열린 이번 토론회에선 문화와 체육, 복지 등 5개 분야, 17개 모둠으로 나눠 진행했습니다. 제안자가 모둠별 토론에서 사업을 설명하면 모둠 참가자들이 점수를 매겨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.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인 요소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인식되고 또 한편으로 서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우선순위들이 좀 가려지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민관협치형 수기토론회 형식으로 정책을 제안한 도민이 직접 사업 선정과 실행 과정에 참여해 정책 투명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 민관협치란 도민들이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도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행복할 권리를 찾아나가는 방법입니다. 경기도정에서 민관협치를 통해 도민들이 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순위가 정해진 정책 사업들은 다음 달 수기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가 추진될 예정. 민간협치위원회 의결과 온라인 도민 투표,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정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됩니다. 경기CTV 최창순입니다.